비가 오면 물 이렇게 이제 고무통 큰 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넣으면 먹어보세요. 이게 물 한 방울도 없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보세요. 작물 진짜 이렇게 상추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이거 꿀팁 알려드릴게요. 물 쭉쭉 잘 붙게. 자, 상추 심어 있죠 이렇게. 자, 물이 공짜 있고. 자, 며칠 더 왔더니 어제 밤에 비가 엄청 왔어요. 지금 여기 유령등이 물이 이렇게 차버리고 지금 물이 이렇게 더워져 이렇게 졸졸졸졸졸졸 미나리 깡이 이제 이렇게 물이 지금 쿨쿨쿨 내려가죠. 이렇게 또라고 이렇게 보세요. 밟았죠. 이렇게 만들자 말게. 비가 오면은 물이 이게 쫙여 일단은 요 저수지에 이거 여기다 고무통 하나 묻었잖아요. 큰 거 묻었고 이렇게 와갖고 요 놈으로 요 이제 요 주변에 텃밭에 물 주고 요 이제 물이 요 이제 요 미나리 깡이죠. 여기 물이 찼다가 얘한테 물을 주고 이렇게 나갑니다. 텃밭에다 이렇게 고추 심은 거 물 이렇게 주고. 자, 물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 물 한 방울도 없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보세요. 작물 진짜 이렇게 상추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이거 꿀팁 알려드릴게요. 물 쭉쭉 잘 붙게. 자, 상추 심은 거 있죠 이렇게. 물 한 방울도 없는데요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쪽 농장이에요. 자, 지금부터 물 한 방울도 없는 텃밭에서요. 자, 내가 이제 이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이 공짜예요, 공짜. 자, 제가 이렇게만 하면요. 물을 시큰 쓸 수 있어요, 공짜로. 자, 공짜입니다. 자, 물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물이 남아 들어가요, 물이 남아 들어가요. 자, 저쪽에도 보세요. 자, 이렇게. 물이 남아 들어가요. 이거 이제 땅 파가지고 저 고무통 하나 묻었고요. 비가 오면 물 이렇게 고무통 큰 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넣으면 먹어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고무통에다 물이 꽉 찼습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저 수영해도 되겠네. 이렇게 자, 이런 거 갖다가 자, 또 잘 보세요. 갖다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자, 뭐야, 물 시큰 쓸 수가 있어요, 물. 이제 요거 막 심은 것들 풍성하게. 이렇게, 어떤 꿀팁이냐. 자, 보세요. 자, 이 파라솔. 파라솔이 꿀팁입니다, 보세요. 파라솔. 이게 지금 저 햇빛도 가려주고 꿀팁 있습니다, 보세요. 햇빛도 가려주고 이렇게 뭐 작업할 때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작업하고요.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백입니다. 자, 물 한 방울도 없는 텃밭에서 물 시큰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텃밭 있죠? 텃밭에다 작물 심으려면 대부분이 물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꿀팁이 있어. 자세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땅에다가 묻는 건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알려드렸잖아. 그리고 이제 이런 고무통 좀 보세요. 물 한 방울도 없는 텃밭 있죠? 그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물 한번 떠다 주려면요. 아침에 주면 또 점심 때 물 둘라고 그래요. 요새 그 날씨가 좀 더워지면 아침에 물 들으면 아침에 주면 점심에 돌려면 점심에 물 줘야 하고 저녁에 돌려면 저녁에 또 물 줘야 돼. 알았어요. 떡밭 작물은 금방 물이 이렇게 물을 좋아한다고 그래. 이런 거 따다가 마음대로 떴다. 이리 와보세요.
요건 내가 이건 저수지. 요거 이제 땅에다가 고무 달아 통 묻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깊어. 굉장히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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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자, 이런 거 가지고 자. 두 번째는 이거. 저것도 빗물이고 빗물이 영양소가 그 채소 있죠. 채소가 빗물만 줘도요 거의 영양기 한 30%는 얘가 영양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공기에는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빗물을 떠다가 요렇게 이제 야채를 이렇게 이제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추 모든 과채소 다 되잖아요. 토마토, 고추 뭐 모든 작물은 다 돼. 이런 거 갖고 그냥 물을 그냥 샥 주면 돼. 왜 그냥 요놈으로 이제 하늘에서 공짜로 줘. 공짜로 이거 물쇠도 안 나와. 물쇠 내려면은 저거 하느님한테 가도 돼. 이거 물 공짜니까. 에? 이거 물쇠 안 내요.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이 물을 이렇게 고무 달아가 이게 얼마나 크냐면 보세요. 자, 봐요. 한 뱀, 두 뱀, 세 뱀, 네 뱀, 다섯 뱀 이렇게 이렇게 커. 이렇게 봐. 여기 들어가서 모욕에도 시커네. 알았죠? 여기 빗물을 어떻게 이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그 밖에다 고무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냥 공짜로 물을 쓰는 방법. 그거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땅을 파고 내가 이제 그 저수지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이 고여서 물을 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요 꿀팁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첫 번째를 알려주는 거. 여러분한테 손쉽게 작물을 키우라고. 작물은요 아무리 품종 좋은 거 심고 다 해도 이 물 한번 잘못 주면요 힘들어. 이 물 첫째는 햇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여보요. 자 이리 와봐요. 자 이리 와봐요. 자 이리 파라솔이 없지 그죠? 이게 파라솔. 파라솔이 기가 막힌 저수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그 낮에 비가 안 오는 날은 이렇게 태아핏에서 일하면 얼굴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여기다 꽂아 이렇게. 여기다. 우리는 이걸 높이 꽂는다고 이렇게. 근데 높이 꽂을 필요 없이 이렇게 꽂으면 그늘이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은 낮에 비 안 오는 날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그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여기다 꽂는다. 이렇게 꽂아 쓰고 이제 그늘 막이 있고 또 이제 또 한 여름에 상추가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추 밭에 위에다가 그 텃밭에다가 이걸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게 그러면 여름에 상추가 녹질 않아. 그 상추가 여름 상추가 잘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저 여름 상추 내가 며칠 전에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우산을 씌워가지고 여름 상추가 여름에 이렇게 햇빛이나 막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상추가 다 녹아버려. 근데 그렇고 요거 이제 저수지 만들자는 요거 이제 아 비가 안 오는 날은 요렇게 이제 우산바지 저 그늘막이로 하고 비가 온다 그러면 요놈은 이제 뒤집어. 자 이제 바가지 치우고 자 요거 뒤집어. 얘가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비가 오면은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린다 봐봐요. 비가 비가 오면 이리 고인다고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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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쫙 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게 여가 물이 1단계가 고인다고 이제 2단계짜리를 파라솔 사야 돼요. 파라솔 구해야 돼요. 여기에 물이 고여서 이 2단계 이제 물이 요리 갖고 요 밑으로 샌다고 요 밑으로 살살살 쫙 뿌려진다 없어진다고 하고 이게 고정을 잡혀줘. 비가 오면 전전전 이렇게 내려간다 봐요. 자, 다시 한번 저기 물 부수자. 자, 비와 이 요리 이제 쪽쪽쪽 내려간다고. 네, 이렇게 이러면 봐봐.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들으면 이렇게 들면 자. 자, 그러면 또 여기다 꽂고 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하루 저 이렇게 했고요. 비 오는 날은 이걸 저 파라솔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해놓고 돌로 매달아야 돼요. 왜냐면 비 오는 날은 대부분이 바람 불거든. 바람 부니까 그 어떻게 묶냐면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자. 뒤집어놓고 뒤집어놓고 이걸 이제 이걸 매달아야 돼. 이제 매달아야 돼. 자, 비가 오면 여기다 이렇게 묶어요. 자, 비가 오면 네 군데다 묶으면 된다. 보여? 요 말뚝 있죠? 말뚝. 자, 이렇게 말뚝 박아서 이렇게. 비 오면 이게 바람에 안 날아가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말뚝을 봐보세요. 말뚝을 동서남북. 왜 그러냐면 남쪽서 바람 불던가 저 서쪽에서 바람 불던가 동쪽에서 바람 불던가 북쪽에서 바람 불지 모르니까 비바람은 막 뒤집어지자는 게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없으면 돌멩이 있죠. 돌멩이 큰 걸 해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돌멩이 있죠. 돌멩이 이 말뚝이 없으면 돌멩이 이렇게 묶으면 돼. 돌멩이 말뚝이 있으면 이런 말뚝 있으면 말뚝 받고 없으면 돌멩이 있죠. 돌멩이 또 이렇게 이쪽하고 자 여기다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쭉쭉 받고 이렇게 자 말뚝을 받고 이런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묶어서 말뚝에다 이렇게 그리고 자 비야 이제 낮에 일할 때 뜨거우면 요거 벗겨서 다시 파라솔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북쪽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매달면 됩니다. 이렇게 동선 한번 묶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가 와도 까딱 없앤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놈을 걷어. 자 비가 안 오면 끌러서 자 끌러서 한쪽 놓고 자 비가 안 오면 이거 다 끌으라고 이렇게 자 끌러서 한쪽 다 이렇게 자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자, 비가 안 오면 이놈을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파라솔로 쓰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파라솔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밭에서 이렇게 이제 밭에서 이렇게 자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저 또 이제
일다끝나고이제밤에비온다든가그럼비오면반대로뽑아서이렇게이렇게샥달려서이렇게이렇게하고이렇게이렇게이게물묶으면물저장이렇게사방동서남북묶어버리잖아요그러면이제비가오잖아요그러면낮에또다음날다음날또텃밭에일어오잖아요그러면바가지가따갑다바가지바가지향초도이렇게해갖고손도씻고 이제저도죠저도죠알았죠이렇게이렇게키우면돼이렇게물탱크있죠물탱크이렇게이제빗물받아가지고땅에파서이렇게저도지만들던가이렇게해갖고팔아서거꾸로엎어가지고이렇게뭐물씻으세요물없는텃밭이렇게요이제이렇게혼자만앉지말고개똥이네소똥이네그텃밭옆에서물없어서작물그냥그자라지도않고먹지도못한거자꾸심지말고이렇게물통부터하나만들고해요자혼자말지마고있으니까저개똥이네집다가전화해가지고이렇게장돌뱅이가이렇게물없는텃밭에다가작물길키우는방법을알려줬다고그래요장돌뱅이가누가그러면아유튜브들어가봐그러면이렇게탁나온다고그래요구독하고딸랑딸하면얘가탁알려준다고그래요자자바이바이갑니다장돌뱅이물러갑니다